오늘은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좋고요. 이제 수급도 상당히 좋아져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앞선 코너에서도 들어봤었죠. 종목들도 활활 날아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 소식이 이번 주 후반부터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월 달에 제시가 됐던 한솔케미칼입니다. 3월 18일에 송태영 과장,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이 제시를 했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주가가 27만 5천 원인데 오늘 장중에 28만 원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튼튼하게 수익률을 만들어갔던 이 종목 약 두 달 정도 보유하셨다면 수익률 25% 정도 달성하셨을 거예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하는 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 어제도 목표가 도달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있습니다. 바로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얼마 안 됐습니다. 5월 10일에 제시가 돼서 약 열흘 정도 보유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목표 주가 8,100원 설정했는데 그 위쪽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수익률 10거래일 만에 거의 20% 가깝게 나온 상황입니다. BDI 지수가 올해 들어서 최고치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펜오션도 사상 최고치 부근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챙길지 아니면은 수익을 좀 더 가져가 볼지 최원재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네. 펜오션도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수가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서 올해 들어서만 한 50%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오늘장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의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펜오션은 올해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좀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작년서부터 실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익 체력이 좀 개선된 것이 역시 긍정적이고요. 지금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BDI 지수가 지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주가 강세의 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상승의 원인은 역시 중국이 지금 최근에 봉쇄 조치를 했는데 상하이 봉쇄 해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뉴스는 다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익 실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에 상당히 큰 수익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 펜오션은 이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챙기자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의 추천주는 매일 아침 8시 40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윤겸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처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님 스타일도 많이 좀 궁금하고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많은 토마토TV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 좀 귀 기울이고 계실 텐데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일 그 바이든 미 대통령께서 방문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미 증시가 이제 과대 상당한 폭락을 이제 겪으면서 국내장도 영향을 줬고 국내장도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국내 대외적인 악재도 있지만 또 그 대내외적인 악재도 있거든요. 또 이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환율도 상당히 상승했었고 또 국내 증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저 외인들도 또 어느 정도 수급 거래량에서 이탈한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시면서 원전 부분하고 이제 반도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삼성전자 또 방한 계획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기대감이 오늘 상당히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방문 이후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SMR이라는 그 이제 기존의 그 이제 원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인 이제 300메가와트 안팎의 이제 원전 그 설립 계획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협력 그 방안으로 또 이제 회의가 끝나면 합의문에 또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미국하고 이제 그 우리 한국하고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이 논의되면서
상당히 원전주들로 이제 반응이 좀 그 보였고 증시에 또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원전주 수혜주들이 있는데 일진 파워에 대해서 한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진 파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FICS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제 원전 업체죠. 원전 업체고 코스닥에 지금 상장이 돼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번 그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또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해서 특히 EU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 천연가스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차질이 생기고 특히 또 이제 그 러시아가 그 천연가스 원자재를 무기를 이제 손에 들고 이제 상당하게 이제 그 압박을 하면서 또 이제 그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이제 루브라로 또 결제를 해라. 자기네 이제 원전 가스를. 그런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이제 EU를 압박하다 보니까 EU도 이제 러시아에 의존했던 천연가스 부분을 갖다가 이제 대체제를 찾아야겠다. 그런 이제 방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체적으로서는 이제 뭐 액화 천연가스도 있겠지만 이제 원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심을 두고 그 원전을 갖다가 이제 수입해서 원전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를 하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런 이제 원전 강국 기술을 이제 국가를 찾다 보니까 우리 한국을 갖다 선호했고요. 또 우리 세계적으로 이제 뭐 탑5 안에 드는 원천 기술을 또 갖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EU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로부터 많이 그런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좀 약간 그 국제적인 질서에서 어긋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함으로써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한국 국가를 갖다가 민주 국가로 또 인정하고 민주화되고 선진화되어 있고 또 기술력도 뛰어난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이제 원전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전 정부의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뀌면서 네. 또 이렇게 좋은 호재, 미국과의 이제 수출 협력, 유럽 진출 이런 부분이 이제 곁들어지면서 이 수혜주인 일진 파워라든지 기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네. 일진 파워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진 파워를 좀 보면은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일진 파워의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이제 2018년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는 견고한 그 매출 실적을 보여줬고요. 특히 전년 동기비해서 한 10.6% 또 매출이 늘어났고 영업이익과 이제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43%, 당기순이익도 43%. 이렇게 이제 견고하고 탄탄한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네. 그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을 봤을 때는 이제 이 회사의 또 장점이 그 재무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한 220% 차지하고요. 부채가 좀 작습니다. 57% 정도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동 비율 이제 순환할 수 있고 자금을 이제 현금화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유연성이 있고 네. 이제 부채는 좀 작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성장 비율이라든지 수익성, 활동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견고하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평가에서 별 다섯 개면 한 네 개 이상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네. 지금 주가가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해서 지금 가격에 사도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가격 선에 간략하게 세워주세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그 상승한 부분은 이제 새 정부 출범, 윤석열 정부가 당선이 되면서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친원전으로 간다는 기대감에 상승을 해서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3월 24일 날 최고점 33,000원을 일진 파워가 찍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약간 이제 차액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의한 원전 그 협력 그다음에 EU의 원전 수출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에서 내려와서 지금 21평에 지금 걸려 있긴 하나. 네. 제가 봤을 땐 이런 호재 부분이 당분간은 이제 좀 이어질 부분이 있고요. 가뭄의 단비라고 해서 이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 접근해도 될지 목표 주가 얼마 보세요? 목표 1차는 저는 한 2만 5천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2차 목표는 한 2만 8천 원까지 보셔도 이런 그 호재를 타고 우상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요. 손절가는 한 2만 원 선에서 요새 좀 짧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보시고 2만 원에서 내려오면은
좀 손절하셨다가 재차 다시 보시면서 예.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네. 윤겸이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 네. 조금은 낯서신 분들은 잠시 후 유튜브 4시부터 온라인 공개방송 함께 하니까요. 여기에서 스타일 조금 더 파악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였습니다.